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겟레디 윤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 완전 시원하게 썰 풀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킨케어템이랑 특히 색조템들 엄청 가득 쌓여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샤워하고 나서 머리만 지금 말린 상태고 그 사이에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요거 패드팩을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이거 앰플앤의 센텔 카밍샷 토너 패드예요. 요 센텔 카밍샷 라인을 제가 전부 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패드랑 앰플 뭐 요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패드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붙인 지 한 15분? 됐는데도 진짜 촉촉해요. 너무 좋아. 제가 요즘에 피부 케어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언니들이 그랬었는데 몇 살 몇 살을 기점으로 피부나 이 체력이 훅훅 꺾이는 구간이 있대요. 그게 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훅 꺾이고 30대 중반쯤에 꺾이고 뭐 마흔에 꺾이고 뭐 애 낳으면 꺾이고 뭐 여러 가지 꺾인다는 얘기는 많은데 이게 제 체감상으로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피부 탄력이 확 무너진 느낌이 들거든요. 리프팅도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진정 아니면 안티에이징, 탄력 이런 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일 1팩도 실천 중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에센스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설화수, 뭐 설화수 좋은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설화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저처럼 탄력, 영양, 안티에이징 신경 쓰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자음생 세럼 한번 꼭 써보시기를 강추 드릴게요. 이거 광고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용한 지 한 2, 3주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광고여도 이렇게 뭐 주관적인 의견이죠. 광고 자체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뭐 이거는 이런 기술로 만들어졌더라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은 참 괜찮아서 제가 잘 안 쓰는 강추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개를 해봤어요. 인삼 1000g 중 1g에서만 추출 가능한 희귀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해서 만든 세럼이에요. 이게 진짜 좀 대박이지 않아요? 6000배 농축. 뭔가 이런 기술력이 정말 이 K-뷰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포닌이라는 게 그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그리고 탄력에 큰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서 노화 방지를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음생 에센스, 저도 예전에 그거 써봤었는데 그것도 참 괜찮았었거든요. 탄력이나 영양면에서 참 좋다고 느꼈었는데 그거 대비 이번에 이걸로 리뉴얼 되면서 8배 빠른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설화수 라인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뭔가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탄력 개선에 도움되는 제품을 써보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요즘에 크림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이 달바에서 나온 반반 크림 여러분 아시죠? 요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세럼이랑 크림을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제가 아무리 건성이더라도 피부화장 밀리면 안 되니까 좀 요렇게 2:1 요런 느낌으로 믹스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달바도 참 전체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 써보고 실망한 제품이 없어요. 다 괜찮아. 아니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근황을 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인스타그램으로는 실시간으로 조금 조금씩 전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는 나 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말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에게 빅 이벤트가 생겼어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뭔가 엄청 낯설어요. 이제 플래너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예비 신부님, 신부님, 신랑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이 단어 자체도 상당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내년에 결혼을 할 생각이고 아직 1년 남았어요. 내년 봄 5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고 내일 플래너님을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래너님도 결정된 게 아니고 이제 고르는 중인 거죠. 이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을 써볼 건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네이밍의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딱 커버력도 중간인데 적당히 촉촉하면서 적당히 매트한 그 중간 지점을 아주 잘 파악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요거는 제 노란기 있는 제 피부를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이 컬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무겁지 않고 되게 가볍고 노란기를 잘 커버해주면서 적당한 커버감이에요. 그러니까 잡티가 완전 많다, 뭐 기미가 있으시다, 뭐 이런 거는 따로 컨실러를 쓰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짤뚱한 브러쉬로 넓게 한번 깔아준 다음에 이런 퍼프, 이건 그냥 올리브영에서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꾹꾹꾹꾹꾹꾹꾹 밀착을 다시 한번 해줘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진짜 아직은 진짜 어리버리해요. 저는 오늘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요눈 밑에 잡티 같은 게 어떨 때는 안 가리고 어떨 때는 좀 가리는데 오늘은 제품 추천도 해볼 겸 가려볼게요. 요거는 파넬에서 나온 컨실러예요. 요게 커버가 잘 되면서 촉촉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제 구독자분들 중에 예비 신부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앞으로 틈틈이 해달라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앞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들어왔었어요.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저 언니가 뭐 누구랑 결혼을 하나, 뭐 얼마나 만났나, 뭐왜 결심을 하게 됐나, 이게 가장 주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두 박자가 탁 떨어졌을 때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할 생각이었고,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한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나쁜 사람이 남한테 나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거는 절대 포기 못하고, 양보 못하고, 어떤 거는 조금 괜찮아 하는 것들을 만들어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의 기준을 세웠었는데, 첫 번째는 인성 자체가 착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나한테 잘해주기는 해요. 근데 내 주변 사람한테 하는 것들,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를 많이 좋아해주니까, 이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콩깍지는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뭐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오랜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트너,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열렬한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서로 괜찮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뭐 너무 냉정한 사람 말고,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았어요. 평생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주가 아니니까. 막,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 아, 막 월급 루팡하고 싶어. 저는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좀 멋없어 보여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긴 한데 그일 내에서 뭐 내가 재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적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약간의 뭐 즐거움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리고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뭐 이러면은
알고 보니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서 과대 해석을 하면서 지레 겁먹어서 헤어지고 이런 적도 있었었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도 잘한 건 없구나. 나도 미성숙한 게 많고 나도 몇 번의 연애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것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엄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요 팔레트로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신상 같은데? 뭐 가을 뮤트분들도, 봄 뮤트분들도 잘 어울리시겠다. 이걸로 은은한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자연스럽고 적당한 얇은 화장이 좋더라고요. 요 컬러 써볼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한 사람이랑 맞춰가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자신감도 들었고요. 근데 뭐 자신감 든다고 뭐 다 잘하는 걸까요? 뭐 시행착오가 많겠죠? 맞춰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변했던 모습들이 꽤 마음에 드는 거죠.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몇 살이냐 이런 신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와는 완전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공대를 나와서 IT 관련 회사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아래의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 저를 엄청 자기보다 어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교살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저 애교살 유제품에 완전 빠졌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포르마줄 펜슬? 요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이나? 지금 제가 여기 해줬고 여기 안 해줬거든요. 은근히 여기 앞에 화사해진 게 보이죠? 저는 여기뿐만 아니고 이 눈 앞머리를 해줘야 눈이 더 확장되어 보이는 눈의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앞머리도 꼭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인데 저 이 마스카라도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지베르니 밀착 센스티브 마스카라인데 이게 솔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한 올 한 올 정말 깔끔하게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는 좀 통통하고 그러니까 마스카라 존재감이 강한 것들 있죠. 롱래쉬 기능도 있고 막 좀 두꺼워 보이고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탁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건 정말 사세요. 제가 이거 두 달째 이거 쓰고 있는데 처음 바르는 순간부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블러셔도 이 조합도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 바르고 나가면은 꼭 뭐 발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요즘에 두 가지를 레이어드해서 바르는데 하나는 좀 화사하게 반사판 역할로 쨍하게 흰기 많이 들어간 걸로 팍 뽀용뽀용 밝혀주고 그 다음에 짙은 걸로 포인트를 줍니다. 우선 밝히는 베이스용으로는 정말 이 컬러 미쳤어요, 미쳤어. 이게 흰기 가득한 컬러여서 발색이 막 제 피부에선 엄청 짙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앞볼에 화사하게 뽀용뽀용 해줘야 어려 보인다. 이렇게 하고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뮤트톤 블러셔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깔고 요거를 얹으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엄청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완전 화사하면서도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죠? 뭔가 존재감 팍 이렇게 되는 셀카 찍으면은 진짜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조합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이 조합. 그리고 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립 조합도 제가 진짜 너무 추천드리는 조합인데 우선 저는 입술이 조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요즘에 오버립 연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몽드, 이 립 펜슬로 요즘에 해주고 있거든요. 살짝 경계선 부분 있죠? 거기에만 발라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문질문질 해줘도 괜찮아요. 여기에 쨍한 핑크 컬러 틴트를 바를 건데 이것도 제가 주변에 추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봄에 딱 어울리는 핑크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호불호 없는 핑크 컬러죠. 근데 이거는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적당히 촉촉하면서 글로시한데 너무 끈덕끈덕해서 막 마스크에 막 쩍쩍 갈라 붙고 이런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깔별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봄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저는 새로 산 봄옷까지 입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짠! 이렇게 새로 산 봄옷을 입고 와봤는데 제가 이 옷을 새로 샀어요. 요즘에 쇼핑몰에 보라 색깔, 뭐 핑크 색깔 이런 컬러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봄을 맞이해서 이런 가디건 하나 사봤는데 그냥 안에 이런 나시 탑이랑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진주 귀걸이도 하나 해줬고 그리고 짠! 완전 핑크에 거의 돌아버린 느낌 아니에요? 뭐 저만 좋으면 됐죠. 이거는 세이머 온도 제품인데 인조 가죽이어서 굉장히 가볍고 이런 봄, 여름에 기분 내기 좋은 컬러의 가방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이렇게 꽤나 수납 공간도 괜찮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부피가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결혼 소식도 부끄럽지만 말씀드려봤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려봤는데 올해 결혼 준비하는 거 틈틈이 정보 공유도 한번 해보고 다른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